쫓기듯 살다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으로 도망쳐 숨었던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영산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전쟁을 겪어내야 했던 문란옥 씨. 18 어린 나이에 화손으로 시집 오면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목마른 게 타고 배들였다. 얘는 물 좀 하냐? 내가 이제 너울러 오르지. 너울러 오래요? 아, 살겠다고. 곡식같이 이르네. 비 오면 탈락하고 비 안 오면 배들어. 저거는 잘 진짜 타져버렸다. 어린 나이에 시부모님 모시고 7남매를 키워내야 했던 지난 세월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애기들이 안 울어라. 우리 애기들은 애기들이 맛있게 크더만 우리 큰아들도 이제 먹을 것만 주면 젖떨어져갖고 깨짝 놀라지가 건들건들건들 해도 아주 밥만 주면 좋아서 빼도 웃고 묵고 팍 뚫어놓으면 아무데라도 자고 크더랑 들깨랑 똑같네. 여기도 똑같아. 집에 온 어머니가 곧장 도마 앞에 앉습니다. 뭔가 바쁘게 준비하는데요. 홍어 사왔거든요. 홍어. 와, 명이 사왔고요. 예. 아이고. 전놈 샀죠? 명은. 아이고. 와, 다 큰 놈 샀네. 예, 가자, 가자. 이것이 최고 맛있는 홍어라네. 어때요? 홍어 보세요. 내가 시켜줄게. 그래, 갖고 와서 시험을. 오늘 뭔 잔치예요? 아니요. 우리 잔치는 아닌데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해서 홍어를 잘 문다고 해서. 아, 오늘 아들 오세요? 예, 우리 아들이 와요. 그래서 아들을 이기려고. 홍어를 어려서도 좋아하던 지금도 홍어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먹어봐. 좋아라니. 잘 먹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식이 잘 먹은 걸 제일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고 잡지. 하도 냄새. 좋네. 너무 잘 쌌구만. 쌀 큰 데가 맛있게 나네. 껍질 벗기기가 만만치 않죠. 당신이 나보다 힘이 더 없네. 홍어 요리는 손맛 좋던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다는데요. 자, 전문가지. 또 요리 안 되고 또 이거 나오면 될까? 덕분에 시집 와서도 홍어 요리 하나로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숨막히게 더운 한낮의 열기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지붕에 물을 뿌립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보려는 건데요. 아들 온다 해서 집이 있나서 저기 오고 바빠 죽었는데 그냥. 홍어를 한입 크기로 썰어 잠시 소주에 담가둡니다. 그런데 벌써 젓가락이 바쁘게 오갑니다. 좋네. 맛 좋아. 맛이 좋아. 양념하니까 입맛 좋아. 그죠? 아우, 양념도 하기 전에 드셔버리네. 아니, 그래도 우선 묵고장께 맛이 좋아. 우리 아들딸이 아버지 타겠어. 홍을 그렇게 좋아해. 그 명절에는 많이 사. 우리 어머도 잘했더라이. 우리 니째도. 어머니 아버지 타게 갖고 그래? 아버지 타게 맞지. 내가 니째 우리 아들 막둥이 아들도 아, 홍어를 안 문다기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아주 아또 홍어에다가 삼합이거든. 홍어에다 돼지고기에다 배추지에다 이거 세 개 삼합이요. 그래갖고 먹으면 맛있거든. 이게 좀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먹고 좋아라게. 친정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홍어 무침 시작해 볼까요? 마늘, 파, 부추, 미나리, 깨, 식초, 고추장, 고춧가루.
그렇게 넣으면 맛있어요? 응, 그렇게 넣어가고 새콤달콤이 이거 먹어봐서 간이 안 맞으면 또 양념을 더 해야 돼. 미리 버무려둔 채소에 홍어살을 넣고 눈대중으로 양념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냅니다. 맛있다, 맛있네. 아니, 그 맛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아이고. 간이 딱 맞아요? 딱 맞냐. 코끝을 치는 홍어의 향과 새콤달콤한 채소가 어우러진 홍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부부를 아침부터 설레게 했던 손님이 집 앞 골목길을 달려옵니다. 어머니! 오야! 아유, 왔습니다. 오냐. 오따 언니랑 로컬 났다 온디. 칼도 여기 있죠. 어서 오니라고. 오늘 고생하시네. 집에 별일 없으세요? 오냐. 더운데 고생도 많으시네. 니가 이거 본다. 오니라고. 아, 괜찮아. 나는 엄마 앞에 건강하시면 돼. 오냐. 나도 너 본게 좋고. 언니! 아드님 오니까 입이 다 부러졌네. 한 방만 해줄게. 좋지, 좋은게 너무 즐겁고 좋은게. 어머니들은 아직도 내 애기처럼 보일 거예요. 나이 50 넘는데도 아가 해. 항상 애기로 보이더만. 아무리 뭐 나이가 먹어도. 나도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아가 그랬다 그렇게 애기로 보인가 봐. 아가 오냐. 맛있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먹이고 싶어 살짝 숨겨둔 홍어 애를 꺼냅니다. 고소. 우리 아들 보려고. 보여, 보여. 보여, 이거 소화도 될 때. 예, 좋아요. 좀 너무 짠. 조금. 조금. 와. 얼마나 고소. 근데 부드럽네. 부드럽고. 별것으로 맞나. 그 뭔 말이? 고소고 맛있다고 말이 사투리 말로 꼭 별것이라고 해. 홍어에서 가장 강한 향을 내는 아가미와 코, 애를 넣고 끓이는 홍어 애국. 집안 가득한 홍어 향이 담장을 넘을 지경입니다. 결대로 쭉쭉 찢어지는 담백한 밥도둑 홍어찜까지 상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밥 한 술 크게 떠서 홍어 무침 척 얹어 한 입에 넣으면 늘 고팠던 어머니의 홍어 향이 온몸을 채웁니다. 여보, 가볍게 뭘 먹으려? 맛있다. 어? 깔끔해. 맛있어. 홍어를 찌우면 되게 맛있구만 또. 무침보다 더 맛있네. 아니, 홍어에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진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냄새가 항상 생각나 많이 나거든요. 홍어 냄새를 보는 순간 어머님이 그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홍어 냄새가 어머니 냄새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홍어 냄새를 좋아합니다. 예. 어머니, 밥이 막 술술 넘어가시네. 잘 먹어요. 세상살이가 버거울 때면 더 그리웠던 어머니의 향내를 가득 채우고 갑니다.